새로운 강좌 안내입니다. Introducing Alexa, Second Edition입니다. 이것은 나온 지는 최근 좀 됐어요. 한 4년 전에 나온 책인데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초보자에게 적합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강좌 목록에서 보시면은 엘릭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수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미 녹화되어 있는,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녹화가 된 것이고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부터 해서 간단하게 몇 개의 강좌를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에이시 캠퍼스에서 여기 들어가는 요 과정은 중급 3년차에서 Alice in Action, Functional Programming with Alex 있고 여기 위에 들어가겠네. 위에 해서 나중에 지금 옮겨놓을까요? 좀 보죠. 그래서 쭉 올라가서 여기죠. 잘라내기해서 이렇게 그리고 Introducing Alex입니다. Introducing Alex 그리고 이따가 제가 링크를 여기다 걸어두겠습니다. 지금 강의 녹화하는 것들 중급 3, 4년차에서 들어와서 이거 보시면 됩니다. 색깔을 조금 녹화 중이니까 이렇게 표시해놓을까요? 바로 눈에 띄게끔. 그리고 이렇게 놨죠. 그리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먼저 수업 준비예요. 수업 준비는 VS 코드 설치하시고, 그리고 사용법 숙지하시고, 그리고 GitHub에서 코드 다운로드 하시고 하는데, GitHub에서 다운로드하는 코드는 이겁니다. GitHub에서 Introducing Alex 검색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코드 다운로드 받아서 그런 다음에 VS 코드에서 열면 됩니다. VS 코드에서 열어두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볼까요? 보시면은 2장부터 해서 15장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코드만 해도 교재는 따로 없어도 상관없을 거예요. 여기 있는 코드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강의 시간에 요약해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해서 15장까지인데 빠르게 진행을 해서 녹화 오늘부터 해서 내일 모레까지 지금이 언제냐니까 2020년 10월 14일이죠. 14일부터 15, 16일까지 녹화 에피소드는 한 50개 정도 넣을 것 같아요.